자신의 분야에서 완벽한 프로이자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김상혁 딘딘의 아는 누님 특집 오빠네 특별 초대석. 아는 누님이라고 하기 좀 아는 여자? 동생?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기도 한데 자 이름을 듣기만 해도 든든한 특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자 두 DJ의 든든한 동료이자 우리 둘과 맞팔인 사이예요. 네. 대한민국을 웃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거인 장도연 씨 어서 오세요. 와,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최고의 거인. 네. 최고. 네, 최고. 도연 씨를 사실 네, 우리가 네. 라디오에서 모시기 힘든 분인데 또 아, 아니에요. 아, 쉽사리 응했는데 무슨 말씀 하세요? 아, 그럼 아니, 매주 고정 게스트 해주실래요? 아 그렇게 아, 쉽게요? 네네, 네. 네 회사로 넘길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정아 씨가 또 도연 씨 오신다니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장도연님 저희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네 오빠네 라디오에 나온다고 해서 가족 단톡방에 지금 당장 103.5 틀으라고 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 이건 가족분들이 모두 좋아한다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그쵸? 우리 엄마도 네. 이영애 씨 제일 좋아해요. 아니 도현 씨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 맥락은 갑자기 이형희 씨 그냥 한 거야. 네네. 아 근데 가족들이 좋아하면 뭔가 기분 좋잖아요. 아 너무 네. 기분 좋죠. 도현 씨는 감사하네. 네 여자분이고 남자분이고 다 싫어하시는 분을 찾기가 힘들 정도예요. 근데 도현 씨를 네. 싫어하는 분이 있나요? 없죠. 있죠. 악플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도현 씨도? 아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로? 예예. 왜? 어?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죠. 각자 취향이 있어요. 그쵸, 좀 호불호가 다 있으니까 네.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시고. 네, 이남용 네. 씨가 장도연 씨 반갑습니다. 예뻐졌네요. 오, 지금 얼굴 상대가 말이 아닌데 너무 아까 감사하네요. 보고 정말 생 얼굴로 오셨네요라고 네. 하셨는데, 네네네. 네. 생쩔어 하는데 감사합니다. 네. 문자를 좀 몇 개 읽어주실까요? 네, 7141님 도연 언니 요즘 방송 나올 때마다 너무 잘 보고 있어요. 허리 굽어 나래 언니 될 때까지 방송해 주세요. 이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네. 오랫동안 뭐 일해달라 네. 이런 칼슘이 뜻이겠죠? 많이 빠져도 야, 네. 허리 굽어서 나래 언니 되려면 88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90도를 굽혀야 되네. 네. 자, 8583님이 장도연 씨 나온다는 말에 문자 보내네요. 어제 코빅에서 유가이즈 몬들 보며 우리 아들 5학년 초딩이 완전 쓰러졌답니다. 물론 저도 재밌었고요. 항상 즐겁게 해주시는 장도연 씨 짱 흥해라 냠냠냠 했어요. 네. 아유 감사해라. 1등 했었죠? 네, 이게 뭐 매주 순위가 달라지긴 네,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네. 네, 이제 새롭게 양세찬 씨랑 네. 하는 개그를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뭐요? 목요일 밤 11시에 네. 코빅 회의를 하나요? 안 하죠. 그 시간은 잘. 11시까지는 모르겠네. 그렇죠. 네. 왜냐면은 세찬 씨가 네. 저희 축구팀이에요. 아. 근데 맨날 저 이번 주 못 갑니다. 새 코너 회의가 아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게 저랑 하는 코너가 있고 네. 또 다른 분들하고 하는 코너가 있어가지고 그거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종국 씨가 항상 네. 거기에 문자를 보내줘. 뭐라고요? 얼마나 웃기나 보자. 도현 씨랑 하는 회의는 네. 그 전에 끝나는데 네 저랑 하는 건 뭐 낮에 하고 그래도 네. 동료여서 감싸주네요. 근데 카메라를 너무 좀 땡긴 거 아니에요 도현 씨? 오 이거 네 보는 라디오 보면 도현 씨가 화면에 그냥 현미경 팍 차있어가지고 모공까지 보이겠네요. 네네 좋습니다. 찍어바를 걸. 아 근데 사실 오빠네 네. 섭외 전화를 받고 흔쾌히 나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네. 어떤 이유로 오신 거예요? 이 시간에는 네. 딱히 할 게 없고. 진짜? 이 시간 원래 코빅 하는 날이어가지고. 근데 이 시간에 좀 라디오를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 전에 네, 고정적으로 이제 네. 컬투 게스트를 오래 하다가 네. 그때 이제 스케줄이 뭐가 조율이 안 돼서 네, 안 하다가 그 스케줄이 지금 없어져가지고 컬투처럼 좋은 데 나오다 저희 라디오 나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근데 딘딘 씨는 제가 아까부터 들었는데 약간 네. 삐뚤어져 있는 저요?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청취율 조사 기간이 너무 중2병, 싫어요 중2병 네. 아이 같지 않나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잃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요 없어 잘 사람이 있어 잃고 보면 나중에 잃을 게 있었다라고 가진 게 있었다라고 생각 잃을 건 이제 우리 라디오밖에 없어요. 청취율을 잃을 게 없어서 네네. 지금 도현 씨도 저희 그러니까 청취율 조사 기간 간에 또 나와주셨는데 네. 도현 씨도 이제 많은 프로를 하시는데 네. 그 시청률 많이 신경 쓰이시죠? 시청률이 당연히 신경이 쓰이고 이게 네. 조금만 떨어져도 뭐 잘못했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싶은데 내 탓 같고 막 네, 다 내 탓 같고 맞아, 진짜 맞아. 근데 좀 많이 생각 안 하려고 하죠. 그럼 혹시 막
생각보다 시청률이 좀 적게 나왔을 때 네. 아, 이걸 어떻게 좀 극복해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요? 그건 제작진이 해야죠. 아니 뭐 출연진도 하죠. 다 같이 이제 잘못을 통감하고 네네. 네, 긴급회의 해야죠. 네, 사실 저랑 도현 씨랑 헤이. 얼마 전에 러브캐처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촬영을 했어요. 네. 이번 주에 마지막 회를 했는데 저희 둘이 찢었죠. 네. 갑자기 아 우리 둘이 찢었어 방송을 아 진짜로 아, 방송을 찢어서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라 그게 아니, 원래 8회에 끝나는 건데 우리 아. 둘이 아주 찢어놨죠. 재밌게 아니 뭐 재밌었어요 프로그램. 네. 재밌어가지고 서순환 가청일 느낌으로 찢어놨어요. 네. 옆에 박나래 씨가 없으니까 딘딘 씨가 그쵸, 있어도 그쵸, 전혀 거부감 작은 애랑 케미가 좀 좋나 봐요. 네. 어 그런가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나 봐요. 네. 보시는 분들 저도 큰 애랑 좀 맞거든요. 슬리피 같이 어, 저도 네. 양세형 씨도 어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그러네. 네. 잘 맞네. 또 양윤서 씨가 도현 언니 작년 여름에 인천공항에서 봤어요. 청바지에 금색 샌들 신으셨는데 연예인은 역시 다르더라고요. 공항 패션도 아닌 진짜 평범한 의상도 빛이 나더라고요. 사인받고 싶었는데 제가 소심해서 못 받았어요. 아쉬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제가 차림을? 네. 생각을 해봤는데 네. 금색 샌들이 저한테 없어가지고 이거 아마 다른 그 배우 선수 촬영 촬영 어? 아 죄송해요. 네. 촬영을 가는데 네. 아마 스타일리스트가 아~ 해준 옷일 거예요. 근데 평범한 의상이라고 해서 우리 스타일리스트는 좀 약간 서운하겠네요. 그러니까 스타일리 화려하게 해주거든요. 아니, 저 정말 깜짝 놀란 게 도현 씨 대기실을 들어가잖아요 인사로. 네. 그럼 의상이 거의 트와이스 멤버 수준으로 네, 옷이 한 12벌이 와 있어. 아니 그때는 이제 네. 다른 걸 골라야 돼서 있었던 건데 그 스타일리스트 분이 굉장히 또 진짜 열심히 일해요. 너무 네. 고마워요. 네. 장도현 씨 사인이 특이하대요. 이거 제가 그냥 제 이름을 쭉 이렇게 길게 늘린 건데 그거를 보고 어떤 분들은 네. 콩나물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겨털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하물며 겨털을 형상화하지 네. 않을 거 아니에요. 장도현 사인 겨털 같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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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털 같다. 네, 깃털 같다. 깃털, 깃털은 좋네요. 왠지 잘 어울린다. 네. 장도현 씨 실제로 왔는데 예쁘다는 문자가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이게 좋은 분들이 많이 듣고 계신다는 증거죠. 아, 근데 도현 씨가 진짜 예쁘잖아요. 그 네. 실물파이기도 하고 또 화면도 잘 봤잖아요, 도현 씨가. 아니, 지금 카메라 나온 상황을 봐서는. 이거 줌 빼드릴까? 너무 땡겨놨어, 줌을. 줌 좀 땡겨줄게. 진행 좀 하고 있어봐요. 나쁘진 않은데. 아, 너무 땡겼어. 나쁘진 않은데 뭐 좋지도 않은 것 같아가지고. 네, 또 0713님이 도현 언니 전에 홍대 쪽에서 봤는데 쓱 봐도 연예인이었어요. 수줍수줍 하셔서 아는 척 못했지만 후광 장난 아니었다는. 아 감사하네요. 그냥 아는 얼굴을 네네. 보시니까 되게 네. 좋게 봐주시는 거 같아요. 아, 여기 좋네. 근데 죄송한데 너무 예쁘다는 문자만 와가지고 네. 도현 씨가 사실 걸러주시는 것 같은데 키도 엄청 크시고 네. 이제 또 늘씬하셔가지고 뭐, 이제 스타일이 나거든요. 아유, 네 그래서 후광이 장난 아니다. 나는 네. 누나 제일 부러울 때가 그 그냥 로퍼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편한 슬리퍼 같은 구두. 네. 그거 굽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 굽 잘 안 신죠. 도현 씨. 근데 그것만 신어도 딱 이게 기럭지가 딱 나오니까 그 부럽더라고. 그 도현 씨 특유의 또 모델 포즈 잡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도현 씨라서 웃기면서 은근 또 멋있어 그게. 아 진심? 아, 진짜 멋있는 그게 약간 뭐 그 물병 마신 느낌을 내는 거잖아요. 병맛 포즈잖아요 사실. 네네 맞아요. 근데 그게 이 기럭지니까 멋이 또 있는 거야. 이게 사람들마다 아, 진짜 네. 다 개개인이 다르구나. 그쵸 이거 되게 네. 웃기게 보시는 분들도 아 웃기면서 이제 멋이 있다는 거죠 제 말은. 아, 좋네요. 근데 저 궁금한 게 그 네. 회의를 하잖아요 아이디어 회의를 그쵸? 코너 짤 때 네. 근데 사실 스케줄이 많아서 막 이제 어떤 분은 못 오고 어떤 분은 오고 이러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회의를 해요? 시간이 안 맞으면 이제 네. 거의 작가님이 계시니까 따로라도 보고 뭐 그쵸? 근데 그럼 막 놀리 막 연예인병 걸렸다고 막 놀리잖아요 개그맨들이. 연예인병 걸렸다고? 네. 그 어릴 때나 하는 일이지 뭐 이렇게. 아 그래요? 서른 넘어가지고 연예인병. 죄송합니다. 저 내년 서른이라 가지고 아직 걸려 있어요. 아, 저희는 나이들이 좀 약간 있어가지고. 아, 네. 죄송합니다. 좋게 네. 하고 있죠. 보통 그러면은 그 회의 때 잘 네. 참가 못 하시나요? 바쁘시니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양세형 씨도 그렇고 양세찬 씨도 그렇고 뭐 다른 예능 많이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회의 항상 참석하더라고. 앞착같이 해요. 왜냐면 자기 개그니까 자기가 맞아. 짜야 좀 편하고. 김지선 씨가 어렸을 때 도현 언니 옆집 살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엄청 예쁘셨는데 라고 해주셨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너무 미안하네. 옆집 얼굴은 알 텐데. 연예인병인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그땐 아니, 연예인 아니었어요. 근데 연예인병 걸리는 근데 것도 고등학생병이었구나. 네, 신선하네요. 좋습니다. 네네. 자 노래 듣고 올 건데 악동뮤지션의 고래라는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네. 고래 좋아하세요?
아 아니 그 요즘 제가 또 네. 관심을 갖게 된 게 이제 네. 그 바다 환경에 아. 좀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고래? 고래 한번 잡으려고 고래? 어? 저는 아, 고래를 못 잡아요. 아니 지금 그 범에 걸리지? 아, 저, 뭔 말이야? 아니 낚시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좀 큰 거 아. 잡으려는 포로로서 도현 씨 저는 고래. 고래 못 잡아요는 무슨 말이에요? 아, 저는 그렇게 큰 고래는 아, 못 잡는다. 어부를 했으니까 아, 또 아, 악동맨시션의 고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신 차리세요. 네. 네, 김상엽, 딘딘의 오빠네 라디오, 악동 뮤지션의 고래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자, 도현 씨가 KBS 공식 22기예요. 네. 22기가 엄청난 분들이 많습니다. 김준현 씨. 아, 맞아요. 오, 오. 김원효 씨, 박성광 씨, 박지선 씨, 허경환 씨, 박영진 씨 등등 있는데 여기서 뭐 안 뜨신 분들이 없네. 어, 근데 준현 형이랑 동기예요? 네, 준현 오빠랑 동기예요. 오, 진짜? 네, 왜요? 어머, 아 저는 준현 씨가 엄청 선배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네. 준현 오빠가 되게 처음부터 좀 잘 되고 꾸준히 예능도 오래 해서 아 뭐 준현 씨는 빵 떴구나 처음부터. 처음부터 쭉 잘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빠는. 네. 도현 씨는요? 저는 애매하다가 네. 그냥 스물스물 일을 하다가 지금 어. 이렇게 연명하고 있죠. 어, 제일 좋은 거죠 그게. 지금 너무 잘 됐는데.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네네.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도현 씨가 또 토익 905점을 맞아서 대학교에 입학했다는 얘기가 유명한데. 토익이 990점 만점 아닌가? 네, 그래서 막 근데 이때는 토익이 네. 좀 전이어가지고 이때 점수는 와 905점이면 진짜 잘했다 이랬는데 요즘은 만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 어디에서 얘기도 못하죠. 냉장고 스펠링 쓸 수 있어요? 레프리지라이러? 네, 그거 스펠링. 냉장고 레프리지라이저. R-E. R-E. 네. F. 네. R-I. 네. G. 네. 틀릴 거만 말 못하겠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 프리즈라고만 하면 알아. 아 그쵸 알죠. 프리저 하면 알죠. 네 프리지. 네, 네 냉장고가 네. 그건지 오늘 알았어. 리프리저 뭔지 아셨어요? 아까 워너 그거 네. 모른다고 아, 그 놀림 받았던데. 알아, 사실 알죠. 저는 뭐 아이스박스 이런 게. 네. 자 제가 일찍 어찌 보면 오빠가 친절 네. 천재일지도 몰라. 아니 우리 아이스박스. 아이스박스. 그러니까 아이스팩이 아닌 게 어디예요? 네. 그래도 박스네. 어, 그래도 박스로 했네요. 그러니까 뭐 많이 아니, 들어가겠네. 그래요. 도현 씨가 토익을 이제 공부를 잘하셨다는 얘기를 이 질문 때문에 한 건데 네. 공부를 잘하셨는데 개그우먼의 길로 빠지게 된 계기가 뭘까요? 아, 네. 어 굳이 정정을 하자면 공부를 막 그렇게 소름돋게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좋은 대학교 갔잖아요. 아예 그냥 뭐. 네네. 네. 맞아 맞아. 졸업은 못했는데 네. 아무튼 개그우먼은 그 그거였어요. 저기. 예전에 신동엽 선배님이 그 비연예인들 데리고 이제 토크쇼 같은 거 하는 게 있었는데 아~ 거기에 이제 거기가 뭐 말 잘하면 막 300만 원 준다고 해가지고 돈 때문에 나왔구나. 그때는 이제 알바를 네, 고수익 알바를 찾던 중 네. 너무 고수익이잖아요. 꿀 알바. 네, 학교 다닐 때 이제 거기 갔다가 어떻게 이렇게 근데 거기를 나갔어요. 거기, 근데 동엽 형이 이제 보고 너 괜찮다 한 거예요 아니면은 어 그래도 막 개그우먼 할 생각이 있니 좀 네네. 괜찮을 것 같다고 먼저 좀 공채 시험을 보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본 거구나 KBS를 그때 허경환 씨도 같이 나왔죠 예 맞아요 허경환 그 오빠도 같이 오. 너무 아 그럼 그때 경환 씨랑 이제 도현 씨랑 같이 그 프로그램에 나간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아. 그래서 공채까지 쭉... 같이 시험 보신 거예요 네, 네, 네. 동엽이 형이 네. 후배들한테 일부러 정을 안 주려고 그러는데요 왜요? 왜냐면 정을 주면은 막 애착 생기니까 막 얘가 막 좀만 일이 생기면 막 자기가 너무 신경 쓰이고 어, 근데 남자한테는 경환이 형을 되게 신경 쓰고 어. 도현 씨를 되게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요 여자는 네 좀 네. 많이 애껴 주셔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자 1042님이 도현 누님 진짜 재밌으세요 처음 코미디언 시험 볼 때 어떤 걸로 시험 보셨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시험 볼 때 제가 네.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아예 그런 경험이 없이 시험 보는 분들이 있었고 이제 공연장 생활을 좀 하셔가지고 아, 그쵸, 그쵸, 예. 개그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이렇게 예.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전 너무 쌩으로 쌩짜였구나, 몰라서 네. 예, 말 같지도 않은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이상한 뭐 차력하고 막 이랬는데 아, 진짜 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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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아니, 따이 따이도 어. 아니고 어우 막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걸 그래서 그때 기억나는 게 지금 개그 콘서트 메인 작가님께서 역정을 내시면서 나가라고 아 진짜? 어, 안 붙은 거야 그때? 근데 어떻게 뽑혔어? 근데 아침 이슬을 부르면서 머리를 라이터로 지지는 신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또라이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게 뭘 해도 되겠다 싶어서 네, 네. 뽑으신 거구나. 도현 씨한테 샹송 좀 불러달라고 이육 사모님이 그러는데 샹송을 뭐 부르세요 평상시에? 아니요 샹송 모르지만 수수부구무 두스네부 아니 수네부요? 수수부구미 수네부라고 했어. 아, 아니 도현 씨가 그 라디오를 들어보면은 네. 꼭 이런 거 시키면은 다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애매하죠. 네네. 안 빼잖아. 네.
저번에 팝송 뭐 하나 불러달라고 한 거 엄청 부르시던 거 그거 뭐냐 닐 암스트롱인가? 아 맞아 맞아 루이 암스트롱 아, 닐 암스트롱 닐 암스트롱은 뭐예요? 달. 달 달. 어 달 달. 그냥 뭐 아이 개그야 개그. 너나 나나 아. 내가 뭐 냉장고 그래 모른다고. 아이스박스나 닐 암스트롱. 아이스박스보다는 닐 암스트롱이 낫잖아. 그래도 암스트롱은 맞았잖아. 어, 케미가 좋네요 네. 두 분이. 아니. 자 도현 씨가 했던 개그 코너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어휴. 살짝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처음 맡았던 코너 기억나세요? 뭐예요? 어, 가장 처음 했던 건 우리 네. 이수근 선배님과 정명훈 아~ 선배님이 하셨던 키 컸으면 이라는 코너에서 아~ 키 큰 여자 역할을 했었어요. 그게 처음 맡은 코너예요? 네. 네. 어, 근데 그거 잘 됐잖아요. 그거 잘 됐죠. 아 가장 처음은 신인들끼리 하는 코너였는데 그 개그는 입에 담기조차 아, 힘든. 그리고 이제 제일 기억에 나는 그런 게 이제 키 컸으면 그렇죠.였고 그럼 애착 가는 캐릭터는 뭐가 있어요? 제일 애착 가는 거? 그 캐릭터가 딱히 없지만 네. 어 썸에서는 괜찮지 않았나? 그것도 좋고 네. 전 지금 양세찬 씨랑 어, 파트너 돼서 하는 네. 게 가장 네. 재밌어요. 어 그래요? 잘 맞고 네. 그러면 제일... 약간 이거 네. 실수는 너무 많으니까 사실 네. 실수는 넘기고 네. 내가 생각해도 진짜 너무 재밌었다 이거. 너무 야, 재밌었어요. 이거 진짜 배꼽 뜯어놨다. 아 바로 저번 주에 네. 방송에 나왔던 건데 어. 전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 진짜? 그러니까 보통 민머리를 많이 이렇게 아, 네. 그러니까 아, 머리가 있어졌다 없어지면 이 나물 머리에 붙이고 봤다. 근데 민머리는 많이 나왔지만 민머리에 새싹 핀을 꽂아서 가뭄에 마치 생명이 탄생한 것처럼 그 형상화했는데 아. 그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니 좀 아쉽네요. 왜냐면 제가 도현씨 코너 한번 나갔었는데 맞아요. 네. 그 코너 얘기해주세요. 파이널이어가지고 나갔었는데 네. 사실 잘 안됐어요. 아니 아니 그때는 근데 저희 코너도 힘들 때라 아, 너무 감사했었어요. 아 진짜 죄송했습니다 그때. 아니에요 아니에요. 코너가 대본대로 안 간 게 원래 띵디는 띵딘 여러분 아시죠 제 노래 하면 다 올라서 갑분싸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띵디는 띵딘 뭐라고요? 근데 갑자기 다 띵디는 띵딘을 외치는 거예요. 다 따라해가지고 근데 그 콘서트처럼 노래가 발매되기 전이었거든. 어우, 신기한 일이었죠. 네, 조용히 하래요. 네. 자 저희는 4부에 계속해서 도현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12시에서 2시 똑같은 세상살이 뭐 딱히 할 일 없지 여러분 let's get it 12시에서 2시 더 커져가는 재미 들어봐 우리 얘기 빨리 turn on the radio radio 김상혁 딘딘의 오빠네 radio turn on the radio radio 김상혁 딘딘의 오빠네 radio 103.5 SBS Love FM 김상혁, 딘딘의 오빠네, 웨리오. 네, 4부문을 열었고요. 자, 아는 누님 특집이죠. 오빠네 특별 초대석 대한민국 탑클래스 개그우먼 장도현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 좀 읽어주시죠, 도현 씨. 네, 장주연님. 지난주에 세찬 씨가 장도현 씨 대머리에 새싹 핀 꼽는 장면에 온 가족이 배꼽 잡고 울었어요. 앞으로도 일이 쭉 하셔서 최종 1등 하세요. 네, 감사해요. 이거 말씀하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어, 봐주셨네요. 너무 아, 감사하네요. 이거 봐야 되는데. 아, 이거 근데 분장이 너무 웃겨요. 그 상황이. 네. 두피 찢는 개그라고. 어 근데 진짜 대단한 게 어, 사진 어 사진을 또 누가 보내주셨네. 어머 감사. 아 귀엽다. 아 열심히 살았네요. 그 소림 축구에 또 오, 맞아요. 그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거 너무 재밌어요. 근데 거기에 이걸 또 얹은 느낌이야 또 머리 아니, 하나 남는 느낌. 대단한 게 진짜 그. 네. 개그 음원분들이 진짜 대단한 게 네. 이렇게 본인이 망가지는 거에 대해서 네. 두려움이 없어. 어,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두려움은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네. 망가지는 건 안 두려운데 네. 망가졌는데 못 웃기면 두려워. 아, 그럼 망하는 무대에서, 거잖아. 네. 무대에서 너무 되게 이해되네요. 그래서 너무 외롭죠? 더 망가뜨리는 거구나. 더. 아니요. 근데 그것도 선을 잘 지켜야 되는 아, 게 그냥 싹 망가지면은 네. 거기 또 싸해지기 때문에 어. 애매하고 그 웃긴 포인트를 저도 어려워요. 어 네. 이상근 씨가 도현 씨 러시아어죠. 도현 씨는 러시아어죠. 진짜 러시아 현지인인 줄 한번 들려주세요. H.O.T. 랩 믹스해가며 구수한 러시아어 꼭 해주세요. 제발요라고 했는데 오. 이게 뭐예요? H.O.T. 랩은 제가 예전에 그 전세우의 네. 그거를 네. 랩을 외워가지고. 영어 그거 했던 건데 믹스를 해달라는 말씀은 러시아어를 할 줄 아세요? 러시아어도 아니 근데 이거 러시아어도 개그에서 썼던 건데 네, 본인 소개 좀 지금 생방에서 할 수가 없는 게 아 여기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스키 무슨 스키 어, 스파시바 막 이런 아~ 건데 어, 언제 한번 욕을 이러다가 녹음이라서 잘랐는데 난 내가 등골이 너무 서늘하더라고요. 어, 방금도 저 지금 등골 약간 서늘해요. 스파시바 스파시바 이런 건데 스파시바가 무슨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이런 뜻일 거예요. 좋은 뜻인데. 네. 어, 오늘 나와줘서 스파시바. 그러니까 네. 그 중국어로 밥 먹었냐처럼 어, 니 시파로마 이거를. 니 시파로마요. 시파로마. 그렇죠. 그거처럼 약간 이 이야기 넘어갈까요? 네. 네. 지금 PD님 표정이 안 좋아서.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이때 PD님 표정이 안 좋아졌어. 네. 좋은 얘기 해야 돼요. 네. 5950님. 도현 언니, 우리 동네에 전봇대 하나가 부족한데 하루 시간 내서 플래시 들고 와 주시겠어요? 어, 약간 고생 실패한 드립이었던 것 같아요. 예. 썩 안 웃겼고. 안타깝네요. 네. 동네가 네. 어둡겠네. 네. 5950님. 1234 님이 어, 저 이번에 가게 오픈하는데 와서 종이 인형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아 네. 이걸 이렇게 나플나플거리는 거? 네, 이거 똑같이 못 살렸네. 어, 이거 제가 지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왔어요 이 문자. 네. 그러니까 모니터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는 문자를. 1234님. 모니터 어디에도 없는데 제가 지어냈습니다. 네네네. 네, 또 이선아 씨가 도현 언니 코미디언들과 함께 있으면 너무 웃겨서 뱉고 없어지나요? 다들 입담들이 좋아서 같이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때요? 동료분들이 네. 개그계 동료분들도 계시고 자, 뭐 여러 동료분들이 계신데 뒷이야기 좀 해봅시다. 뒷이야기요? 네, 네, 네. 저도 거들어 드릴게요. 뒷이야기. 네. 어, 근데 뒷이야기는 딘딘 씨가 더 잘할 걸요. 왜냐면 술자리를 아, 저보다도 그치. 양세찬, 양세형 씨와도 더 친하니까. 사실 또 멤버잖아. 그리고 네. 개그맨 이제 개그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어, 사석에서는 굳이 막 웃기려고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특히 용진 씨는 좀 너무 멋을 부리고 있어가지고 가끔은 소주를 진짜 부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어, 얼굴에. 어, 너무 분위기를 잡고 있어. 그 뭔지 알죠 그. 네. 옛날에 막 이랬잖아요. 막 자기는 이제 개그 그만두고 몽마르트 가서 살 거라고. 어, 예. 가이드 한다고. 예, 진지한 친구예요. 네, 그랬죠. 예. 네, 또 도시어부 관련된 질문도 많이 오고 있어요. 어. 네, 이형찬 씨가 네. 도현 씨, 저는 낚시를 무척 좋아합니다. 오. 그래서 여자친구도 함께 취미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별 관심이 없네요. 도현 씨는 낚시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여친이 낚시를 좋아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아, 그리고 사실 아. 저희한테도 문자가 가끔 오는데 네. 그 남편분이 낚시를 너무 해서 화가 난다 막 이런 문자가 와요. 근데 도현 씨는 낚시를 또 했잖아요, 촬영 때문에. 네네. 어때요, 낚시가? 저는 저도 아직 어린인데 낙린이라고 네네. 새내기지만 아. 어, 그래도 제가 생각한 낚시의 매력은 네. 두 가지인데 네. 자연하고 네. 손맛인 것 같아서. 아, 그래. 자연, 그 손맛을 자연이 네. 너무 좋아요. 그 손맛을 느끼면 못 끊는데. 그렇죠. 아니, 고기가 네. 힘이 엄청 센데 막상 네. 잡고 나면 작아. 사이즈가 좀 작고 이러면은 오, 오 약간 좀 이게 전투력이 생기면서 그렇죠. 진짜 낚시에 빠졌네. 이영찬 씨한테는 그가 뭐 자연을 보면서 여자친구분을 데려가는 게 그리고 여자친구분이 낚시를 좋아하게 하지 말고 그냥 남자친구분 낚시할 시간에 옆에서 다른 거라도 뭐 본인 할 거를 굳이 그렇죠. 네. 또 자연 구경도 하시면서 그럼요.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 낚시가 재밌죠. 배 타고 아, 나가는 낚시 진짜 재밌어요. 아, 갯바위도 재밌고 갯바위. 갯바위. 그 도현 씨가 지난 연말에 단독 공연을 네. 열었어요. 어, 네 이틀 했어요 이틀. 네 이번 연말에는 공연 계획 없어요? 이번 연말을 하려면 벌써 준비를 했었어야 아, 되는데 그치. 이번 연말은 네. 이제 안 됐고. 어 근데 저 너무 하고 싶어요 저는. 그니까 올해 꼭 하고 싶었어요. 공연을 하면 솔로 개인 공연인가요? 그런 네. 개그 코너를? 어 아니요 코너는 하지 않고 네네. 저는 이제 혼자 얘기하고 콘서트, 네. 네, 같이 뭐 아. 이야기하는 걸로 했었는데 어 정말 좋더라고요. 자 4250님이 도현씨 팬인데요 이상형이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여기서 빠르게 네. 이상형 월드컵 진행해볼게요. 네. 자 박보검 박서준 하나 둘 셋 박서준 서강준 차은우 하나 둘 셋 서강준 양세형 양세찬 하나 둘 셋 양세형 어 김상혁 딘딘 하나 둘 셋 딘딘 네 뭐야 왜 그 딘딘씨 막 수밖에 없는 게 본인 가정이 있으신 분은 아, 아니 그, 그걸 떠나서 하는 거지 지금. 근데 이형 그거에 되게 민감하다. 본인이 아, 결혼해놓고 아니 내가 이거는 뭐, 내가 가졌다고 총각인 척 한 적이 있어? 아 그건 아니죠. 가지려 하네. 근데 이제 아니, 도현 씨는 그런다고 가집니까? 상현 씨 도현 씨는 진짜 착한 분인 게 저를 뽑고 싶어도 그냥 나 그냥 뽑기 미안하니까 이제 상현 씨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얘기해 준 거지. 반대일 경우도 있죠. 자 김상혁 딘딘 그래 저는 딘딘 씨도 좋아요. 봐봐. 아, 근데 뭐 더 좋아하고 다 어, 좋아한다. 장단이 있겠죠. 나도 도현 씨도 좋고 나래 씨도 좋고. 네.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자 우리끼리 뭐 얘기해서 뭐 하나. 아무 의미 없는 대화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는 스카이캐슬의 네. OST죠. We All Lie 이거 신청해 주셨는데. 이거 신청한 이유가 뭐예요? 지난주 일요일부터 보게 됐어요. 아 다시? 너무 뒷북이네. 다시 아니라 보고 처음 봤어요. 처음. 아 진짜? 오, 난 지금 미칠 것 같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니, 예선의 집이 어쩜 그런 집이 있을까? 아니 지금 몇 회까지 봤어요? 네? 저 5회까지 봤는데 스포해줄까? 아 그러지 마요.
난 지금 어떤 미드보다도 네. 역시 코리아 드라마가 최고예요. 일요일부터 보고 계시는구나. 일요일부터 어머 지금도 빨리 일 끝내고 그거 볼 생각에. 그럼 환청 들리지 We All Lie 계속. We All Lie 계속 네. 귀에서. 자 그럼 그 노래죠. We All Lie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대에 뒤쳐졌네. 네. You're the truth. 네, 도현 씨의 신청곡 잘 듣고 왔습니다. 위올라이 듣고 왔고요. 실시간 기사 떴어요. 오빠네 라디오 장도현, 양세형, 양세찬, 코빅 회의에 악착같이 참여라고 해주셨고요. 네, 네 오빠네 장도현 신동엽 추천으로 공채 응시 허경환도 같이 봐. 또 장도현 토익 905점 받고 대학 합격 신동엽 권유덕의 개그우먼 됐다. 실시간으로 기자님들이 또 네네. 듣고 감사합니다. 참 너무 신기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네. 제발 좀 이렇게 기사를 내주시는데 좀 많은 분들이 보시고 청취율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지혜 씨가 도현 씨 많은 스케줄 중에 어떤 스케줄 갈 때 가장 행복해요? 궁금하다. 이거 되게 궁금하네요. 다 장단점이 있는데 좀 코빅이 아무래도 본연의 직업 본연의 색이니까 그것도 그렇고 공연하면서 이거는 바로 이제 피드백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코빅이 아무래도 좀 많이 편하고 그렇죠. 그럼 나머지 프로그램을 다 하차해도 코빅만은 하겠다? 아니죠. 나머지 프로그램을 하기에 코빅에 대한 감사함도 알기 좋습니다. 때문에 네. 하나라도 놓칠 수 없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혜영 씨가 도현 씨 만약 라디오 DJ 한다면 누구랑 하고 싶어요? 상혁 씨, 딘딘 씨 빼고라고 해주셨는데 저 정말로 두 분이 되게 부러운 게 처음에 네. 이거 DJ 하신다고 했을 때 저 라디오 DJ 정말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하세요. 저는 네? 하세요. 아니 지금 뭐 나 혼자 하고 싶었다고 하나? 그래서 저는 혼자 하고 싶어요. 혼자. 자 도현 씨가 홈맥을 엄청 한다 그랬는데 주량이 캔맥주 10개예요? 그거 한참 간 좋을 때. 지금은 많이 피곤하고 네, 체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애기간일 때 지금. 맥주를 좋아하세요? 전 맥주가 너무 정말 맛있어요. 너무 근데 맛있어요. 살을 어떻게 안 찌고 관리하는 방법은 있나요? 저는 네. 밤에는 진짜 쓰레기처럼 마시고 네. 아침에는 관리하는 여자죠. 그게 뭔 말이야? 어떻게 관리하는데요? 그 아침에 저 좀비처럼 일어나가지고 그 아파트 지하에 운동 헬스장이 있어요. 거기서 진짜 눈 반 감고 사이클을 계속 진짜? 타요. 진짜? 와 네. 관리가 진짜 철저하구나. 왜냐면 맥주를 좋아하니까 살찌잖아요. 살이 바로 쪄요. 네. 네. 그래가지고 먹으려면 매일? 해야죠. 뭐 아침에 이렇게 새벽 스케줄이 아니면은 가려고 오늘도 갔다 왔어요. 근데 이 안 닦고 가면 입 냄새 나지 않아요? 마스크를 쓰지. 그래요? 그냥 나만 맡으니까. 그럼 그 안에 갇히지 않아요? 그 안에 갇혀도 참아야죠. 네네. 윤서 씨가 도현 언니 셀럽5처럼 혹시 가요계 진출한다면 멤버로 어떤 분과 하고 싶으세요? 혹시 근데 이런 거 하고 싶어요? 프로젝트 같은 거? 가요계 진출할 생각은 없지만 지금 한다면. 저를 알기 때문에 예전에 박나래 씨랑 그 박장대소라고 둘이 박씨 장씨 크고 작고 해서 박장대소라고 둘이 괜찮다. 이름 잘 지었다. 듀엣으로 해서 보컬만 찾았어요. 왜냐면 둘이 노래를 너무 못해가지고 가수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음반은 내고 싶은데 보컬이 없어서 네, 그러고 못 냈어요. 찾다가 못 찾고 이제 마무리됐죠. 박장대소 너무 괜찮은데? 그 둘 키가 이제 도현 씨랑 나래 씨 중간 정도 되고 노래 잘하시는 분까지 해서 박장 대소가 아니라 대중소 이렇게 했으면 괜찮네. 좋지 않았을까. 네. 그랬죠. 저 뮤직비디오 찍을 때 약간 코믹한 콘티를 생각하면은 네. 제가 작으니까 항상 키 큰 여성분이 나오면 재밌겠다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도현, 도현 씨거든요. 네. 고맙네요. 나중에 한번 그럼요. 힐 신으면 2m까지 네, 공개로 이렇게 해놔야지 네. 이제 나중에 빼박으로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3889님이 도현씨 낚시 외에 다른 취미가 뭔지 궁금해요. 또 집에서 있을 때 TV 다시 보기 말고 뭐 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집에 있을 때 뭐예요? 집에 있을 때는 진짜 TV 다시 보기랑 잠깐 책 보기. 책 보기 잠깐 자기 위한 책 4페이지 진짜 잠깐 그래서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요즘 읽은 책 뭐 있어요? 나는 매일 편의점에 갑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왜요? 예? 왜 가요 그분은 편의점을? 그 일하시는 분이요. 일하러 갑니다. 일하러 가는 거예요. 출근하려면 가야죠. 나 되게 뭐 딥한 이야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재밌게 잘 읽히더라고요. 도현 씨 그러면 약간 집순이신가요? 집순이는 아닌데 제가 집에 있으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쉬는 날에 그냥 혼자 나가서 영화 보러 가는 거 좋아해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다 알아보지 않아요? 모자 쓰고 가도
도현 씨가 워낙 크니까 딱 시선에 그러니까. 들어오잖아. 아니 신기한 네. 게 저는 되게 마스크만 쓰거나 모자만 네. 써도 네. 제 시야에 안 보이니까 아, 바보 그치, 마냥 그치, 잘 모를 줄 알았는데 붕어처럼 인지도처럼 몸지도라는 게 있나 봐요. 글씨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한 번씩 도현 씨 살짝 몸만 수그려도 약간 도현 씨일 것 같은데 다 알아보시죠. 그리고 네. 연예인들 중에 몸지도 있으신 분이 꽤 있어요. 어 맞아 맞아. 저도 맞아. 그렇고 박나래 씨도 지나가면 다 알아보시죠. 라인 라인. 맞아 맞아. 네. 아이고 배야. 네, 자 일단 광고 듣고 와서 마지막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어느새 한 시간이 지나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홍보 타임. 네. 홍보? 네, 뭐 홍보하실 거 있으면 네. 새로 들어온 프로그램. 네. 아 SBS 없구나. 타사라도 홍보하세요. 아 타사요? 네. 아 M본부 거. 아 M본부 거. 네. 좋은 의도로 저희가 네. 이제 크라우디 펀딩 이용해서 같이 펀딩이라는 프로그램. 너무 죄송스럽네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SBS가 짱이죠. 아니요, 앞으로 MBC만 하시면 되죠. 뭐. 아니 무슨 말씀이지? 같이 펀딩을 통해 가지고 좋은 일에 또.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 농가를 위해서 사과 펀딩을 하셨다고. 네, 제가 지금 오.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건 진짜 다 같이 너무 좋은 일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건 네.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뭐 홍보라긴 그렇지만 그냥 제가 관심 갖고 있어서 여러분도 관심 가졌으면 좋겠는 거는 이제 플라스틱 줄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 앞에 플라스틱 물 이제 떡하니 있지만 이제 정말. 진짜 연예인이다. 와. 아니, 말하고 근데... 영혼 없이 말하고 자기가 놀라. 이거 아니, 잘 버리세요. 전 이거 잘 버린 거예요. 쓰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막 버리면 안 된다. 아, 그리고 인식을 하는 거지. 내가 보면서도 아 이거 내가 반성하면서 그렇죠. 너무 개나 플라스틱을 줄이는 걸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 물병 보고 당황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졌네요. 아 좋습니다. 네. 네. 착해서 그래요. 아 근데 네. 오늘 진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쉽지 않은 발걸음일 텐데 아 뭐 네 제가 큰 도움은 안 됐겠지만 저는 이건 자신할 수 있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네. 정말 생각도 안 하고 아 물론이죠 흔쾌히 네네. 하고 즐겁게 왔다. 뭐야 그렇게 싫었어? 아 지금 이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자 임효빈 씨가 유쾌한 시간이 벌써 끝났네요. 너무 아쉬워요. 도현 언니 다음에도 또 나와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네. 오. 근데 진짜 또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생각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서 네. 야 이렇게 부르면 제가 상암동에서 듣고 올게요. 오 갈게. 자 아, 저희 오늘은... 라디오를 그냥 네네. 평상시에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라디오 네.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 좀 들어달라고. 네네 알겠어요. 청취율 그리고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될 겁니다. 네 오늘의 끝. 곡은 V2의 판타지. 아. 판타지 이거 본인이 신청하셨는데 이거 제가 요즘 네. 예전 그 90년대 가요 네. 듣다가 네. 양준일 씨한테 빠져 있는데 양준일 씨가 이제 변신을 해서 V2로 돌아왔어요. 네, 새 사람처럼 돌아오셨는데 이것도 예, 좋습니다. 들어보면서. 자 V2의 판타지 우리 도현 씨의 신청곡이죠. 이 노래 듣고 저희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노 플라스틱 운동에 동참하세요. 내일도 준비 끝. 에러.